내가 봤을 때 저기 우리 양 원장 형은 약간 좀 시리어스하고 우리는 조금 라이트하지. 맞아요.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? 아, 라이트라고 하면 또 너무 좀... 그럼 약간 좀 마일드하지? 마일드하지. 그런 거예요. 최초 형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된 양재웅 씨. 네. 지난번 형이 출연하신 라스 혹시 보셨나요? 아, 그 전에 그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내 최초가 아니잖아. 국내 최초가 아니에요. 방송은 그냥 최초라는 거지. 최초의 정신과 형제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형제들 많아. 형제들 많아. 그 DM이 오더라고요. 그래. 우리 아버지랑 큰아버지가. 그럼. 정신과 그래서 라스 뭐 워낙 다 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국내 최초 정신과 형제가 아닙니다. 진짜 예. 최초 형제들은 연락 주세요. 예. 너무 궁금해요. 어, 죄송합니다. 형은 어떻게 봤어요? 네. 아, 형 방송이요? 네. 어, 사실 잘 안 봐요. 제 형 방송을 제가. 그 온갖 똑똑하고 멋진 척을 다 하는데. 그렇지.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의 그 알잖아요. 저의 기억에는, 기억에는 지금은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른 행동들이 아, 다 있잖아요. 어렸을 때 그 기억. 형제니까. 네, 형제니 아, 가족이니까요. 그러니까 그 말하는 꼴대기가 싫은 거예요.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또 있다고요? 그 가끔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할 때. 네. 애로부 잘 보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계세요. 아~ 네, 그러니까 제 형이 이제 하는 건데 그 예전에는 동치미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동치미 네, 술 타는 청춘. 예, 어. 네. 그것도 형이 하죠. 네, 그것도 형이 이제 했던 건데. 그래, 저랑... 헷갈려 지금. 저랑 헷갈려 어. 하시는. 한 번도 안 닮으셨는데? 분들이 아니 근데 꽤 계시더라고요. 어, 그래요? 근데 이 자세가 좀 비슷해. 어 그래, 그래 형도, 그래 형도 오자마자 계속 이러고 있었어. 두 개를 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. 계속 이러고 있었어. 느낌이 비슷하고 또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맞아요, 맞아요. 스타일이 비슷한 거야. 네. 자기를 계속 보호하더라고. 그래. 정확하게 얼굴이 기억이 안 나시는데 이름은 양재 머시기고 하고 어디서 본 거 같으니까 셔츠 입은 거 같은데 그래. 네. 양재우 씨는 네 개를 풀던가 이렇게 해보세요. 그러면 여기 목걸이를 해, 금목걸이를. 네? 금목걸이를. 차, 차별점을 드려. 차별점을 드려. 의사하니까 게르마늄. 하트 시그널에서 연애 심리 쪽집게로 불렸는데 네. 이게 뭐 알고 보면 컨셉이었다고요? 컨셉이라기보다는 사람 심리를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저를 섭외를 한 건데 네. 되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얘기고 저런 가벼운 이미지 되게 싫어하시는구나. 가벼운 이미지가 됐을 때 제 네. 환자분들이 이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아~ 하죠. 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. 네네네. 근데 그 프로가 또 맞추는 프로란 말이에요, 이게. 공부를 많이 했죠, 그때. 행동심리나 몸짓심리 뭐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고 절대로 나는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나. 와 사명감을 갖고. 그러면 그때 소개한 그 연애 심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? 아 그때 이제 팔꿈치 효과라는 게 있었고요. 팔꿈치 효과죠. 네. 그 호감이 서로 좀 있는데 안 친해요. 네. 그때 가장 좀 먼저 터치하기 좀 만만한 부위가 여기 팔꿈치라고 하거든요. 아 여기. 아 여기 살짝 이렇게. 네. 근데 여기가 그 시큼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있는 분들이. 반팔 입었을 때는 조금 힘들. 여기가 시커먼 사람이 있고 아, 그런데. 입었을 때는 팔꿈치보다는 약간 소매 끝에를 잡는 거예요. 아~ 가장 신경의 분포가 덜 돼 있어서 가장 둔감하대요, 여기가. 그래서 타인과 나의 경계가 가장 불명확해서 약간 이 넘나들기가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당장 해보겠습니다. 예, 아, 그래서 이게 그 마사지 같은 걸 때 팔꿈치를 찍어주면 아이고. 시원한가? 그래서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현이. 아, 나 두 번째 질문이라고. 네, 네. 안 친한데 호감이 있는 거예요. 네, 그러면 호감 있을 때? 빤히 못 쳐다보는 거죠, 사람이. 내 마음이 들통날까 봐. 어. 근데 그 사람한테 결국에는 시선이 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형님한테 제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뭐 형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화가 끝날 때쯤은 딱 보고 아! 바로 온다, 바로. 어머, 어머, 무슨 효과야, 무슨 효과야. 그래, 맞아.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은 사실 형을 한참 많이 보고 있어도 여기가 두 번째 시선. 진짜 마음이 나는.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. 이제 경동맥 법칙이라고. 네. 네. 이건 뭐예요? 경동맥이 여기거든요.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남자분이 있으면 머리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여기 옆으로 목선을 돌리죠. 보여줘요. 네, 이렇게. 이거 하실 때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. 일부러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, 아 꼴배기 싫은데.
이렇게. 어,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, 다나 씨. 아, 왜 그래? 아,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.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, 일부러 그런 줄 알고.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. 죄송합니다. 아, 하고 좀 길게. 그러니까 여기 목선 같은 걸 왜 보여주냐면 여기가 가장 연약한 부위래요.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거를. 그러면 저기. 그래서 여기를 보여주는. 궁금한 게 있는데 평상시에 이게 목폴라를 많이 입는 사람들은 약간 상대방한테 자기 걸 드러내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인가요? 옛날에 잡스같이? 이 팔짱을 저도 되게 습관이거든요, 이게. 네. 안 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습관인처럼 낀단 말이에요. 에. 이것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래, 맞아.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되게 방어적이 맞거든요. 맞아요. 마찬가지로 이런 목타툴렉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더 방어적인 느낌? 면이 있다. 에,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. 국진이 형이 목폴라 그래, 많이 해. 아니 그래서 내가 일정 공감한다는 얘기예요. 제가 국진이 형이 지금 봐봐. 지금도 이게 목까지 다 올라가. 이거는 이런 역할이 올려. 이런 연애 심리가 실제로 연애할 때 좀 도움이 돼요? 저는 제,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잘, 제가 좋아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안 그런 보여야지만 사랑이 아닐까? 그런 말씀. 호감이 있기 전에는 제가 워낙 이제 그쪽 일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딱 되는데 마음이 가고 나면은 생겨버리면 네,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하트 시그널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있다. 뭐 그게 뭐예요? 근데 신동 씨가 딱 그 당시에 최종 커플을 첫 녹화 때 맞췄어요. 이게 단원을 탁 하는 거예요. 그 집안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죠. 맞아. 얘기했었어.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뭔가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어 보여요. 그래서 동희랑 사실 견제 아닌 견제?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. 동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걸 조금 더 의학적으로 내가 다르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머리. 약간 무속과 의학의 대결이었네. 아, 영재홍 씨. 네.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K 컴플렉스가 있다고요?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아, 맞아. 아, 맞아요. 맞아요. 하나. 저 진단 받았어요. 다라 씨 맞죠? 그다음에 K 장녀부터 해 가지고. 아, K 장녀. 아이고, 아이고 너구나. 맞네, 맞네. 이제야 찾았구나. 아파요. 아, 예. 합병. 네. 합병. K 장녀.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맞아요. 내가 맞다리고 맞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타인 중심의 문화 속에서 아, 있었던 거죠. 네. 그게 결국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양재홍 씨가 전문가로서 건강한 멘탈 관리를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어떤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? 뭐 운동해라, 햇볕 쬐라 뭐 다 정말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. 제가 이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뒷담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고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뒷담화를 하고 사시라고 저는 다. 그래서 이제 장수하신 할머님들 보면 그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 옆집 명답회의가 그냥 그랬다니까. 뒷담화를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올바르지 않죠. 그건 아니지. 얘는 어디 가면 또 내 얘기 나쁘게 하겠나라는 인상을 또 심어주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사람하고는 아무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사람. 정말 내가 믿고 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. 내가 눈치 보고 있나 배려하고 있나를 자꾸 생각하세요. 이거 헷갈려요.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가 깔려 있잖아요. 네. 근데 내가 배려한다라는 거는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가 깔려 있는 거죠. 내가 주체. 근데 내가 계속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 게 어느 순간 딱 느껴지면 자기 인생이 되게 억울해져요. 그러면 뭔가 잘못 산 것 같고 현타가 오거든요. 눈치라는 거는 내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. 배려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결정권에 따라서 결국에는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거냐 남들한테 끌려다니며 살 거냐에 이제 문제죠. 그거를 자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SNS를 일단 끊으라고. 나 안 해요. 너무 잘하고 계시죠. 죽였네. 이 SNS를 한다라는 거는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난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렇죠. 그게 없으면 난 되게 뭔가 무가치해지는 것 같고 타인의 시선 속으로 아예 들어가는 아예 타인의 맞아요. 시선에 그 태풍의 눈처럼 그 아예 핵심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뭔가 인생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라는. 본인도 SNS 해요? 전 쉬어요. 개운치가 않은데? 아예 안 하진 않고. 개운치가 않은데? 좋아요가 좀 안 늘렸나 본데. 술하고 좀 비슷한데 저한테는. 먹다 안 먹으면 뭔가 불안해지고 잠 못 자고 이러면 저는 음주를 쉬거든요. 그런 느낌처럼 좀 뭔가 내 인생이 좀 남들한테 끌려다니나? 이런 느낌이 딱 들면 아예 안 하는 시기를 갖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지 말라는 게 이게 배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거를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지금 눈치 보고 있나? 배려해주는 건가? 말씀하신 게 진짜 다 내 얘기 같아. 나도.